아침 다 됐어. 얘 어린이집 잘 데려다 주고, 아, 들어가는 모습 확실히 보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엄마.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니까 다들 공부 많이 해오고. 네. 그래. 선생님이 만들던 그거 아니야? 주머니 같은 거. 맞아요. 아이고, 앙증맞다. 맨날 교무실이고 휴게실이고 이거만 애지중지 만들길래 난 또 따라해주는 건가 싶었지. 소아암 아이들에게 필요한 희끔한 주머니예요. 한나야, 택배 왔네. 정말요? 우리 한번 뜯어볼까? 엄마, 이거 나한테 꼭 필요했던 건데. 안녕. 주머니는 잘 받았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나도 늘 힘을 받아가곤 해. 완치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 파이팅! 우리 한나를 예뻐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너무 많네. 엄마, 저도 편지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도 홈페이지에 감사 편지 써서 올릴까? 좋아요. 또 아이들 소식 보는 거야? 여기 봐봐. 희끔한 주머니 만들어준 사람한테 이렇게 댓글도 달아준다? 내가 보낸 거네. 정말? 어디 한번 봐봐. 야, 밤낮 없이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네. 잘 전달돼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게. 한나야, 오늘 학교 첫날인데 어때? 떨리니? 떨리진 않고 설레. 새 친구들 만날 생각에. 다행이네. 그럼 잘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어 저도 아이도 너무 기쁩니다.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와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 얘들아. 우리 학교에 입학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나는 앞으로 1학년 2반 담임을 맡은 최수영이라고 해. 다들 반가워. 그럼 출석 부를게. 박민석. 정하영. 네. 김지호. 네. 강한나. 네.